글루타치온은요,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산화작용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독성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서 면역력을 결국은 높여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쁜 물질을 막고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좀 든든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속의 수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한테요, 글루타치온을 2주간 섭취를 하게 했더니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림프구가요, 약 60% 증가했고요. 와.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NK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수치가요, 무려 40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네. 400%.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의 항산화제 성분이요,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을 막아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까 처음에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글루타치온을 보충하면 이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간이 우리 몸에서 해독 역할한다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간 역시도요,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이제 인지상정이고 제 기능을 조금씩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이 해독작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어두운 색 액체를 유해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유해 물질. 네. 예. 이 액체에다가 글루타치온 필름을 넣고 저어보면은 네. 색이 점점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요. 점점 이렇게 색깔이 밝아지네요. 네. 이게 바로 글루타치온의 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요.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미세먼지나 중금속이나 식품 첨가물들 많은 독소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 글루타치온이 독소 해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금속에 중독이 된 50대 남성 환자한테 이 글루타치온을 투여해서 치료를 해봤더니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 독성 물질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걸 결과적으로 본다면 글루타치온이 결국은 독성 물질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